안녕하세요. 아이빌리티비 최PD입니다. 오늘은 짧은 강 옆돌리기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짧은 강 옆돌리기라고 하면 장쿠션 1, 2, 3, 4포인트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옆돌리기를 얘기하고요. 기본적인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상단 장쿠션 코너 포인트에서 수구의 중심을 지나 하단 장쿠션 레일 포인트까지 이어지는 선분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선분을 따라 수구의 12시 방향 1팁의 당점으로 진행을 시키게 되면 1쿠션, 2쿠션을 거친 이 수구의 3쿠션 지점은 출발 포인트의 2분의 1 지점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대대에서는 모르겠지만 중대에서는 조금 보정을 해줘야 돼요. 말씀드린 라인을 따라서 수구를 진행시키게 되면 수구가 2분의 1 지점보다 조금 앞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단 코너 포인트에서 약 0.3포인트 정도 떨어진 곳을 1쿠션 지점으로 바꿔야, 보정을 해야 수구의 3쿠션 지점이 출발 포인트의 2분의 1 지점으로 오게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수구가 진행되는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라인을 어떻게 잡냐면 코너 포인트에서 0.3포인트 떨어져 있는 지점이 기준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준 포인트에서 수구와 일적구가 분리되는 지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일적구 바깥면에서 약 2에서 3c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을 분리되는 지점으로 잡아주시면 돼요. 기준 포인트에서 분리각 지점을 잇는 선분을 그려주시고요. 이 선분을 쭉 연장해서 레일 포인트까지 연장을 해줍니다. 그럼 지금 한 2.4포인트 정도 되잖아요. 2.4포인트가 지금 배치에서의 수구 진행 라인입니다. 그럼 2분의 1 지점은 어딜까요? 1.2포인트죠? 1.2포인트 쿠션 날에 수구가 도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배치에서의 예상 3쿠션 지점은 약 0.5포인트잖아요? 약 0.7포인트가 차이 나죠? 이럴 때는 수구 진행 라인에서 하단 장쿠션 포인트는 가만히 놔둔 채로 상단 장쿠션 포인트만 0.7포인트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수구와 일자구가 분리되는 지점까지 비율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쯤 되겠죠? 수구로 일자구를 쳐서 저기까지 보내주시면 돼요. 굉장히 얇은 두께네요. 자, 지금은 한 3.8포인트 정도라고 하죠. 그러면 1.9포인트가 2분의 1 지점이죠. 여기서 0.5포인트. 그러면 1.4포인트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단 포인트는 가만히 놔둔 채로 1.4포인트. 1.4. 비율이도. 대략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죠? 자, 지금은 3포인트 라인이죠. 지금 3쿠션 지점이 2분의 1 지점보다 마찬가지로 약 1포인트 앞쪽에 있는데요. 이때도 출발 포인트 지점은 가만히 놔둔 채로 1쿠션 지점만 1포인트 앞쪽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수구와 일자구가 분리되는 지점까지 비율 이동. 자, 수구를 이쪽까지 보내주면 되는 거죠. 지금 배치가 2포인트 라인인데요. 2분의 1 지점은 여기죠. 그리고 3쿠션 지점은 2분의 1 지점에서 약 플러스 1포인트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꼭 기억해 주세요. 2분의 1 지점에서 플러스 0.5포인트일 때는 11시 방향 ETB고요. 플러스 1포인트 더 길게 보내고 싶으실 때는 10시 방향 2TIP으로 당점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힘들어요. 한계가 1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1포인트니까 10시 방향 2팁으로 당점을 변경해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포인트 라인이고요. 3쿠션 지점은 약 플러스 1포인트. 당점은 마찬가지로 10시 방향 2팁이죠. 그리고 1포인트 라인일 때는 수구가 코너를 너무 바짝 돌아나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바짝 돌아나가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은 약 2.4포인트. 1.2포인트보다 1포인트를 더 플러스 시켜야 되죠. 그럼 당점은 10시 방향 2팁. 10시 방향 2팁. 2.8포인트, 1.4, 0.6포인트, 0.6포인트. 0.6포인트는 뭐 11시 방향 2팁 정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원쿠션 지점을 보면 수구로 일적구를 엄청 두껍게 쳐야 되잖아요. 가뜩이나 상당 당점인데 말이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0.5포인트 원쿠션 지점을 0.5포인트 앞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두께가 조금은 더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점을 좀 더 늘려주시는 거죠. 지금은 한 9시 방향 2팁 정도 되겠죠. 9시 방향 2팁으로 당점을 변경해 주셔서 원쿠션 지점량을 쳐주시면 됩니다. 약 4포인트 라인이고 2분의 1 지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하지만
원 쿠션 지점을 향해 보내기에는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걸 한 0.5포인트 정도 이동을 해주시고, 지금은 12시에서 조정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는 11시 방향에서 조정해 주셨으니까 9시 방향 2TV지만 지금은 12시 1TV일 때 조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9시 방향 1TV만 주시면 됩니다. 3.2, 1.6, 0.4.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당구장 가셔서 조금만 연습해 보시면은 금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득공!